기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없다는 거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행복하죠. 드리킹을 하는 동안에는 제가 연습해온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굉장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유인건입니다. 네, 트리킹에서는 킥건이라는 별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은 지금 트리킹을 전문으로 해서 대회나 아니면 지금 퍼포먼스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킹은 일단 제가 하고 있는 태권도, 그리고 우슈, 카포에라, 그리고 기계체조. 아무래도 태권도엔 발차기가 있고 트리킹에서도 이제 태권도에 있는 발차기를 쓰기 때문에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이제 오랜 전통 무술로서 최고의 무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정신과 기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는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5살 때 시작을 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태권도 하는 매력에 빠져서 왜 시작을 했냐 하면 제가 태권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좀 더 화려한 건 없을까, 태권도에서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좀 더 화려한 무술이 없을까 해서 찾게 된 게 트리킹입니다. 기술 발차기라고 해야 되나? 이제 뭐 540도나 이런 발차기들을 시작하게 된 거는 중학교 2학년? 그 발차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진 않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냐 이런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잖아요. 좋은 시선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잘 됐다, 친구들도 부럽다, 나도 그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성공을 해나가고 싶었는데 네가 참 부럽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